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이 덕질하는 키덜트 빈이에요. 오늘은 제가 홀리와 엘리의 마스코트 특별전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요거는 캐릭터 관련해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마스코트들을 전시해놓는 그런 전시회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캐릭터나 마스코트 이런 것도 관심이 있어서 보러 갈 예정입니다. 근데 아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캐릭터나 마스코트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전시회를 영상으로 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미리 전화를 해서 사진, 영상, 유튜브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전시회가 열리는 잠실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전시회 오픈 시간에 맞춰가기 위해서 11시까지 잠실에 모이기로 했어요. QR코드 입력 후 입장했습니다. 지하 1층 왕관을 우측에 둔 채로 계속 직진을 합니다. 가다 보면 왼쪽에 디즈니 프린세스 샵도 지납니다. 롯데마트 쪽으로 쭉 직진하면 포스트 전시관에 도착합니다. 오, 우와! 오, 오, 오! 우와! 헬릭스. 뭐해? 이것마저 적극적으로 하라고. 거의 여기 지금 약간 춤춰야 되는 느낌 아니야? 참고로 이번 전시는 구경 반, 저희들의 TMI 반입니다. 전시만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분의 리뷰나 블로그를 참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면 쫓겨난다 그랬어. KFC 할아버지. 나의 추억의 치킨 맛은 KFC. 아 진짜요? 어렸을 때 KFC를 먹었어요? 근데 너무 굴주가 별로 없다. 아 그러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 빈티지 샵에서 갖고 온 듯한 느낌? 그러니까 초빙한 느낌이 아니라 어디선가 찾으신 느낌? 근데 저 할아버지를 누가 모을 것 같진 않아요. 하긴 버거킹도 캐릭터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요. 근데 왜 캐릭터가 없어졌지? 없애기 잘했네. 약간 근데 그거 같아. 하트킹. 얘는 뭐예요? 진짜? 얘도 맥도날드야? 처음 보는데 나는? 되게 먹으면 아플 것 같아. 얼굴이 햄버거야. 국밥맨 전신인가?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건가요? 돼지고깃집 앞에 돼지가 있는. 아 나 그거 싫어해. 아, 빨간 머리 N짭 같은데? 이건 나 처음 봐요. 이 멍멍이는 뭐야? 몰라요. 타코벨 기짓? 아 타코벨. 네, 타코벨? 타코벨도 캐릭터가 있었어요? 전혀 그러니까. 몰랐어요. 치워인가? 그런 것 같아. 되게 빈티지하다. 완전 빈티지. 뭐야 얘는? 기괴한데? 뭐예요? 치필레? 어 이건 뭐지? 이거? 이거 그 미국인가 어디 패밀리 레스토랑인데 와 언니 다 하신다. 약간 복장 입고 어머. 서빙하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아~ 그런 데로 알고 있어. 처갓집 양념통닭 색깔별로 모으셨네. 대박. 처갓집도 이 정도인데 KFC는 처갓집이요? 이거 이 처돌이 아~ 말이 이것 때문에 나왔잖아. 처돌이가 얘예요? 우와 피자헛도 있어. 얘는 뭐지? 세균맨처럼 생겼는데? 도미노인데요? 어? 도미노 피자 왜 이래? 노이드라는 애래요. 세균맨 같은데? 귀엽다. 이 브랜드는 처음 봐요. 펩시 왜 이렇게 많아? 펩시 애정하시나 봐. 저 펩시 하면 저거밖에 생각 안 나요. 펩시맨. 네. 코카콜라 왜 이렇게 없지? 원래 되게 많지 않아요? 응. 전화기 너무 좋다. 얘가 쿠. 진짜 추억. 네스키? 네스키. 와. 내 사랑. 내 초딩 때 우유를 책임졌던. 맞아. 네스키가 없으면 못 먹지. 흰 우유. 저는 흰색 우유 좋아했어. 아. 짧은 외마디. 진로 왜 이렇게 많아? 어 진로. 진로 애정하시나 봐. 네 진짜 많다. 어 우리도 진로 굿즈가 있는데. 맞아. 아 그래요? 샤이니. 아 패코는 진짜 많다. 사람같이 생겼는데. 무서워. 약간 누구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워. 허쉬도 있다. 근데 얘도 약간 무섭게 생겼는데요? 빙그레도 있어. 오 치터스. 치터스다. 아니 전 근데 이런 브랜드마다 다 굿즈가 있다는 게 더 놀라워요. 누구세요? 와 이거 컵 너무 귀엽다. 아 얘가 콤프로스트구나. 캐릭터가 은근히 많이 바뀌었네요. 얘네 사과 가고 있어. 어 얘네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난 처음 봐. 우와, 너구리도 있다. 언니의 사랑 스팸. 다리 왜? 되게 롱다리구였구나. 얘네들 약간 공포영화에 나오게 생겼는데. 큐피. 아, 이분이 화가 많이 났어. 응. 얘는 애 아닌데? 응? 애가 아니야. 할아버지 같은데?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베껴놨어. 그러니까. 매트라이프. 보험회사래요. 진짜 리미터다. 그니까요. 저거 완전 레어잖아요. 어, 이거는 얼마 전에 최근에 나온 건데? 쓰리생에 나온 거. 어부바 인형. 어부바 인형. 이건 현대해상인가? 영화관에서 맨날 나오는 거고. 아. 럭키치야. 물장도. 오. 여긴 다 모르는 캐릭터들. 이거. 그런 아, 헬스케어였어. 사토상. 인텔도 캐릭터가 있어요. 인텔이요? 어몽어스인데? 아. 대박 웃긴다. 어, 뭐야, 에너자이저. 아, 귀여워. 그거 너무 갖고 싶다. 제 친구 중에서 어떤 애가. 영상에는 못 쓰겠다. 아, 얘가 듀라셀이고 얘가 에너자이저구나. 어, 뭐야? 따라한 거네. 그니까요. 네. 저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심지어 얘가 더 귀여워. 놀거리 브랜드 마스코트. 빗돌이. 빅마우스의 역사. 포스터 너무 예쁘다. 대박. 대박이다. 너무 누구세요? 누구세요? 피카츄. 근데 완전 고대추다 이거. 피카츄. 스튜디오 지브리도 하나야. 국제 마스코트. 너 최근에 올림픽 그거 찾아봤던 거 생각난다. 올림픽의 그 캐릭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가 갑자기 너무 궁금한 거야.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 얘는 되게 최근인 것 같은데? 2002 한국 일본 월드컵? 최근이라고요? 어? 갑자기 세대를 확 건너뛰었는데요? 연배가. 아니 근데 최근이긴 하잖아요. 21세기인데? 19년밖에 안 됐네. 약 20년 전. 아, 언니가 찾았던 거. 올림픽 사상 최초의 마스코트 모스크바. 와, 이거 귀엽다. 근데 미국 것 진짜 딱 미국 느낌. 강렬한 곰돌이의 느낌. 호돌이 진짜 많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우리나라 호돌이가 그때 마스코트 중에 진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 와, 너무 대박이다. 나 호돌이 너무 좋아하는데. 92년? 바르셀로나? 지금까지는 역대 흥했던 올림픽 마스코트들이었어요. 근데 확실히 흥할만해요. 귀여워. 베이징 올림픽. 재밌게 웃고 계시는. 어, 얘는 귀엽다. 얘 너무 귀엽다. 얘 누구지? 너무 취향인데? 저희는 1시간 반 정도 관람했습니다. 나오면 굿즈샵이 있는데 여기도 전시회 연장 같았어요. 펠릭스, 리치리치, 미니언즈, 원리를 찾아라 같은 유니버셜 캐릭터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어요. 오, 어, 귀엽다. 아시는 분인가요? 모르는 분이에요. 어, 펠릭스. 수영이. 어, 이거. 어, 귀여워. 이거 시계. 이거 눈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친구. 눈 고장났나봐요. 아예 그거 안 넣으신 것 같아요. 직원분의 허락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헐, 대박. 와, 이건 그냥 구경하러 와도 되겠다. 우와. 전시 수준이지 이게. 우와. 이거 전시하려고 한 사람 대박인데요? 단체 사진도 찍고 싶은데. 그냥 씨 들어오세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네, 그 노래가 딱 생각나. 아니, 57초. 57초야? 아주 똑같다. 노래 굉장하지? 모모 언니 추천 마카롱 맛집 레어 마카롱. 날씨가 너무 좋아서 석촌 호수를 따라 걷기로 했어요. 너무 반짝하고 시원하다. 너무 좋은데요? 이거요? 응? 뭐지? 오늘 브이로그는 이렇게 끝!